2020년 5월 11일 새벽 1시 23분입니다. 여전히 코스닥 지수는 상당히 높아요. 네. 그 코로나가 사실 그 이태원 클럽 쪽에서 좀 많이 좀 번져나가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는 통제가 잘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 러시아 몇 나라 빼고는 그래도 좀 확진자랑 뭐 전체적인 그래프가 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뉴스 같은 거 살펴보면 그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채권이랄지 그러니까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뭐 K방역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좀 같이 항상 그 북한발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불안했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그라들어서 조금 한국의 이미지 브랜드 파워가 좀 살아난 그것 때문에 뭐 증시가 좀 버텨주고 있다라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금 항상 잘 챙겨 두시고요. 언제 또 폭락할지 모르니까. 네. 그럼 STX부터 보겠습니다. 자, STX가 막판에 이 분봉 보시면 마지막에 쭉 올라왔어요. 네.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뭐 크게 잘 모르겠죠. 이렇게 보면 여기 1번, 2번 만나는 지점이 3번, 4번 뭐 이렇게 되고 조금 올라가면 뭐 이 정도까지 분봉으로 봤을 때는 보시면 이 구간이 지금 떨어질 때 이제 폭락 직전에 이 지점이랑 이 지점 뭐 조금 낮지만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저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래량은 별로 없지만 그 없는 가운데서도 또 일단은 단기 고점이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뭐 대응 방법이라 할 건 없는데 그나마 호재 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LNG 쪽 원전을 줄이고 LNG 쪽을 정부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STX 중호 같은 경우는 사실 숨어있는 호재들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뭐 확실하게 뭐 이렇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네, LNG 쪽 관련해서 숨은 호재가 있다라는 점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STX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네, 단기 고점이라는 점 그리고 올라갈 확률도 제법 있지만 떨어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대응은 그때그때 그 차트나 아니면 거래량 이런 거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 STX 중공업은 네. STX와 마찬가지로 뭐 쉬운 종목은 아니죠. 이제 거래량이 좀 음봉 나오면서 조금 늘긴 했네요. 그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400원대 지금 2400원에 걸어놓은 거 하나 빼고는 다 매도가 지금 됐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중간에 이렇게 쭉쭉쭉 예, 중간중간 한 번씩 튀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요때 매수해서 매도하는 요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웬만한 초보분들 아니면 이 종목을 처음 보는 주식 잘 하시는 분들도 이제 물리기 쉽상인데 이런 패턴들만 잘 파악하면 수익이 제법 나옵니다.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STX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요럴 때 비해서는 좀 더 많이 나온 거죠. 여기 또 보면 평소보단 좀 늘었어요. 예. 그래서 거래량이 좀 늘 때 이런 작업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다고 하는 거는 그 작업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커질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역시 STX 중공업도 뭐 예측은 불가합니다만 일단은 2400 정도 기준 잡고 2350에서 2400 요 정도 매도가 정도 잡으면 되고요. 단기로 봤을 때 고점이라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2200원대 여기에서 특별히 빠져주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매수해서 2350부터 매도하면 되겠다. 그리고 떨어지는 게 점점 네 지금
그래프상으로 점점 이렇게 높는 모양 그리고 살짝 올라가는 모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확률도 있지만 전에 말씀드렸던 2,000원에서 2,200원 사이 이때가 그래도 좀 안전한 구간이에요. 1,900원대에 뭐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일단 2,000원, 2,200원 사이면 나중에 몇 달 안에는 털어내기 쉽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조금 악재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야, 제가 같은 경우 3,000 이 정도죠. 3,600원 정도는 내려와야 이제 추매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안전빵으로는 3,300원에서 500원 사이 이 정도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락 한번 나와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는데 많이 떨어져주면 그때 추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스트는 이제 5월 13일 날 드디어 이제 12,000원대로 해서 시작을 할 거예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 뭐 미디어 쪽, 엔터 쪽 좀 강세 영향도 있고 조만간 또 중국 쪽에 한할령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거는 넷플릭스 쪽 제작을 좀 하고 있고요. 그 후에 또 디즈니 플러스 쪽은 모르겠어요. 그쪽도 잘 풀려서 하게 된다면 상당한 매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유니언 머터리얼. 뭐 유니언 머터리얼 같은 경우는 제가 2,500원이 목표가라고 말씀드렸죠. 그 보통 2,000원에서 2,500원이었는데 생각보다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480부터 2,700원대까지 골고루 팔긴 했는데 2,500원 아래에서 한 40% 정도, 전체 비중의 40% 정도 일단 매도했고 지금 지켜보는 중입니다. 2차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게 트럼프가 사실 그 중국 쪽 다시 무역 갈등을 일으킬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대선이 있다 보니까 중국을 한번 또 옥죄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파동이 한번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2,500원 이후부터는 매도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조금 테마로서 잘 올라가면 일단 3,000 한 500원 정도까지는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딱 봐도 3,500원 정도 나오죠. 최종 목표 일단 3,500원으로 잡았는데 일단 수익권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하겠지만 일단 2,500원부터는 매도. 이거는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추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물량에서 수익을 최대한 많이 내시면서 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푸른 기술이 좀 많이 올랐죠. 요즘 뭐 키오스크 관련주기도 한데 사실 최근에 철도 쪽이 잘 되고 있고 대북 쪽도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라면 2만원 정도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역시나 고점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만 이제 수익 언제 낼지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굳이 무리해서 이제 추매할 단계는 아닙니다. 한국화재 유비는 네, 지금 순항하고 있죠. 네, 이런 모습에서 급등 한번 한 25,000 정도까지 나와줄 법도 한데 일단 이 종목도 좀 내려와서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경남제약은 네, 생각보다 좀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좀 빠져줘야 되는데 네, 잘 안 빠지고 있고 조만간 이제 BTS 레모나 이제 판매량 좀 많이 늘고 그 이후에 좀 최소 10,000원 정도까지는 네, 이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네, 금액이겠죠. 일단 잘 갖고 있다가 조정 오면 추매를 하고 아니면 한 10,000원 네, 일단 네, 한 1조 적어도 한 9,000 후반대에서 10,000원 사이가 일단 목표고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는 뭐 그 적당한 구간이죠. 네, 매수해도 되고 매도해도 되는 딱 그런 구간인데 역시나 뭐 조정 올 때 사는 게 좋습니다.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사지 않는 이유가 좀 뻥튀기 된 그리고 테마성으로 너무 급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사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회사 자체가 좀 괜찮으면 이렇게 매집해서 한 번씩 털어내는 것도 좀 괜찮습니다.
장기로 아마 계속 매집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아요. IHQ가 네, 생각외로 좀 이 구간에서 좀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만큼 저항이 좀 심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 약 수익이긴 한데 역시나 지금 1500 위로는 추매할 구간 아니기 때문에 구경하고 있고요. 조만간 급등 확률은 있습니다. 있지만 혹시라도 아직 손해이신 분들은 그래도 조정 올 때 추매하시는 게 좋아요. 내일이라도 급등이 나온다고 해도 굳이 추매하기보다는 안정권에서 이제 사면서 이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목표는 일단 대략 한 요 정도인데 한 2,300원에서 500원인데 최종은 한 3,000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가격 대비 두 배인데 요 정도까지 보고 있고 거의 뭐 테마성 플러스 뭐 다른 뭐 매각이든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 쪽 영향이 있겠지만 대략 요 정도가 목표다라는 거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 오시면 이제 팔면 되겠고요. 뭐 가볍게는 2,000원 정도까지는 오르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조만간 뭐 가을 이 정도까지는 뭐 증시가 특별히 밀리지 않는다면 한 이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화천기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거의 뭐 테마의 갑이라고 볼 수 있는 네. 생각보다 흐름이 쉬워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쉽기 때문에 3000 초반대에 사실 추매할까 말까 하다가 안 산 이유가 혹시라도 또 구속 연장이 될 수 있어서 안 샀고요. 연장이 되면 또 매집해서 이제 수익 내면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거래량이 터져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이제 예상은 할 수 없으나 지금부터는 이제 고점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4,000원부터는 무조건 이제 매도하는 구간이고 저 같은 경우 이 종목을 한 60-70% 정도 정리했습니다. 60-70% 정도 정리하고 일단 들고 있는데 뭐 운 좋으면 뭐 7,000원 만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테마 힘만 받으면 하지만 저는 이제 매도 조금씩 해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좀 길게 들고 가셨던 분들은 한 5-6개월 되네요. 이 정도 물렸던 분들은 아마 다 탈출할 수 있는 그죠? 이 정도 구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아무 때나 파시면 됩니다. 네. 덱스터 볼게요. 덱스터는 생각보다 안 밀리고 있어서 네, 일단 매수는 못하고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조정이 오면 네, 그때 매수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뭐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네. 시유메디칼 보겠습니다. 시유메디칼은 이제 평균 가격보다 좀 위로 올라왔죠. 뭐 거래량이랑 이런 거 봤을 때 또 올라갈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지금 자리에서 추매하는 건 좀 오바 같고요. 좀 조정 왔을 때 그때 매수하시면 되겠죠. 인트로메딕 2,400원대 제가 걸어놨는데 매수가 안 돼서 매수는 못했고요. 아쉽게 좀 안 되긴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해서 3,000원대, 3,000원 초반 정도 아니면 뭐 2,900 후반 이 정도 매도하면 뭐 수익 내기 괜찮은 종목입니다. 사실 뭐 재무가 좀 안 좋은 게 좀 단점이긴 한데 5월 달에 또 재무 평가가 있죠. 재무 분기 보고서. 네, 분기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5월 달은 조심을 또 하셔야 됩니다. 1분기에 대한 게 하나씩 나올 거예요. 아마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수익 나신다면 그 다음에는 좀 대기하셨다가 분기 보고서 발표 결과 나오고 나서 다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성은 이번에 좀 이렇게 급등 급락 역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뭐 5% 10% 이 정도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고 있어요. 장전에 뭐 상한가 찍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역시나 급등이 자주 나올 수 있는 이제 종목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분들보다는 좀 단타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차트를 좀 잘 보시는 분들만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매수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내려오면 그때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월 이후에 하는 게 좋아요. 분기 보고서 나온 이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거래 정지 이후 사실 뭐 얼마 안 되긴 했기 때문에 거래 정지 당할 확률은 좀 적긴 한데 그래도
5월 이후에 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어느 정도 자신 있으신 분들은 단기로 보셔도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아이즈 비전은 4,000원, 여기서 3,000 후반, 4,000 정도에서 많이 걸리더라고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5월 말 정도면 이제 21대 국회 들어서고 조만간 이제 5G 쪽 들어가면서 이제 공공 와이파이 쪽을 하긴 할 텐데 아마 시작은 7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수처 나오고 나서. 왜냐면 전에 알았다 까먹었던 얘긴데 그 조국 수사 관련했을 때 공공 와이파이 관련해서 뭐 조국 장관이랑 뭐 커넥션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검찰에서 또 아마 5월 달에 한다고 하면 그쪽 회사를 또 압수수색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시기는 아마 가을 정도부터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상입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 나왔을 때 매도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급등 나왔다가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해서 2차 파동을 노리는 게 그나마 좀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윙이푸드는 1900원이 목표였는데 생각보다 쉽게 떨어졌어요. 네, 1900원 쉽게 떨어졌고 비중이 높진 않은데 추매는 일단 못했지만 네, 일단 가지고 있는 걸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 꺾이기는 좀 쉽기 때문에 봐서 꺾인다 싶으면 일단 좀 매도하고 아마 절반 정도 매도하고 다시 올라가는 걸 보고 매수 추매에 들어갈 것 같아요. 역시나 중국 테마 관련이기 때문에 여름 지나서 뭐 가을 정도 이후면 꽤나 탄력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류 쪽 특히 농산물 쪽도 마찬가지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승하려는 지금 조짐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테마에 힘입어서 또 상승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거래량 일단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비중을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좀 유심히 보면 되겠고요. 증시만 크게 밀리지 않으면 크게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고 대략 1700원에서 1500원 사이 이 정도 내려오면 이제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일제재는 이제 생각보다 안 떨어졌네요. 원래 좀 떨어지면 5600원 이 정도 이하까지만 내려왔어도 아마 추매했을 텐데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매도 할 위치이기 때문에 좀 밀린다 싶으신 분들은 수익이실 때 조금씩 매도하시는 것도 좋고요. 호재가 또 언제 나올지 또 모르기 때문에 호재가 또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비중은 유지하시는 게 좋지만 전체적인 지금 재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고점이다라는 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깨끗한 나라우 보겠습니다. 깨끗한 나라우를 간만에 들어갔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용돈 종목이고요. 한 16,000원 정도 대략 잡고 12,000원 아래에 그러니까 19,000원대까지 해서 매수 잘 모아두시면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딱딱딱 이게 보시면 년이잖아요. 16년, 17년, 18년, 19년 그래서 최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수익 내기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코로나 영향에도 어느 정도 버틸 만한 그런 종목이긴 해요. 사실 제지 쪽도 그렇고 뭐 마스크 관련 뭐 손 소독제는 모르겠고 이제 물티슈도 있고 하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매출 많이 나왔을 걸로 예상해서 들어갔고 이번에는 테마 플러스 실적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19,000원대에 일단 들어갔지만 현재 한 0.6% 수익인데 좀 더 떨어져주면 네, 좀 더 살 예정인데 19,000원 초반까지는 오고 있지만 그래도 한 18,000원대에 왔으면 좋겠고요. 한 요 정도 구간 내려오면 이제 비중을 좀 실을 것 같습니다. 자, SN코어는 제가 요때 샀는데 이 종목도 사실 요때 못 산 게 좀 아쉽긴 한데 물론 다른 종목 때문에 사지는 못했고 지금 한 7,8천원 아래면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이 정도에서 사서 만원 목표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지금 거래량이 좀 나왔어요. 나중에 SK SM코어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뭐 사명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SK 자회사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급등이 나오겠죠. 웬만하면 그래서 저점 특히 8,000원 아래
뭐 높더라도 8,000원 초반 정도까지 예, 이때까지만 매수하셨다가 만 원 정도 찍을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주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는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 재무도 제법 탄탄합니다. 우리나라 매출보다는 이제 외국 쪽 매출이 높은 편인데 스마트 팩토리 우리나라 쪽도 많이 좀 도입하면 매출 나와서 전체적인 회사 자체로의 미래의 가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도 뭐 재무 괜찮기 때문에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JST라는 뭐 구경 중이죠. 예, 뭐 어떻게 되든 일단 뭐 4,000원까지만 나오면 뭐 괜찮게 성공한 주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뉴프라이드도 네 정지돼 있는데 뭐 뉴스 있나요? 예, 없네요. 그죠? 네, 이 두 종목은 이제 버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